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골고다. 한성 감옥 우리 민족의 골고다입니다. PPT 띄워주시죠. 이승만이 갇혔던 한성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쭉 써 있는데 가운데 키가 큰 사람 있죠? 저게 이승만의 사진입니다. 젊은 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승만. 그 앞에 쭉 쓰신 분들이 같이 갇혔던 죄수들인데 한 분 한 분이 우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해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론이죠. 보통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고 싸웁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양쪽의 공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정치 개혁한다, 경제 발전시킨다. 무슨 얘기라도 결국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정치 개혁하고 경제 발전시킨다. 대통령 나오는 사람마다 정치 경제가 문제예요. 근데 이승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종교다.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먼저 조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종교로 기독교를 통해 조선인이 거듭나게 한 다음에 정치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성경적으로, 교육도 성경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성경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의 위대한 점은 이런 천재적인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현실 가운데 실천해냈어요. 꿈을 꾼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이승만은 바른 방향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신생 독립한 나라가 140개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나라 140개국. 그 가운데 139위가 한국이에요. 140위가 인도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러나 인도는 큰 나라입니다. 국토의 면적과 인구에서 작은 코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140개 후진국 가운데 경제순위 139위라는 얘기는 꼴찌 중에 꼴찌였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독일 선교사 한 분이요, 하나님께 서원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각 나라 경제순위를 따져보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게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코리아에 오셔서 일생을 바치셨어요. 싫어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그 140개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예요. 간발의 차로 1위가 아닙니다. 2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위예요. 왜 비교가 안 되냐면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는 1위입니다. 140개 후발 주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2등이 되다 만 게 아니라 2등은 없어요. 한국만 됐어요.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유일한 나라.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가능했느냐? 전 세계가 연구를 해요.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왜 연구할까요? 미국이 이승만 연구 많이 해요. 박정희 연구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요, 마르크스주의 좌파가 집권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거든요. 국민들이 빈곤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미국 놈들 너희가 하도 착취하고 원조한다고 앞으로는 달러 뿌리지만 뒤로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졌다. 그 좌파 성향 국가들이 반미 정권들이 득세합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반박할까요? 코리아를 봐라. 우리나라가 너네도 원조하고 코리아도 원조했는데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원조를 뿌리고 다닌다. 니네는 지금도 지질하게 못 산다. 왜?
우리가 니네도 원조하고 한국도 원조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한국은 잘 살고 니네 못 사냐?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탓하지 말아라. 미국은 비난에 답변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해요. 동시에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남미, 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은 또 한국을 열심히 연구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한국은 내전을 겪은 나라다. 동족 상잔의 치열한 비극을 치렀어요. 20세기 유례가 없는 사륙극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 때문에 밤낮 전쟁하고 사람 죽이느라고 아주 경제가 발전 안 하고 나라가 엉망이거든요. 한국도 우리처럼 내전을 했는데 저렇게 발전했다. 우리도 한국한테 배우면 길이 열리지 않겠어? 그리고 후진국대로 한국을 연구해요. 후진국은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 연구하고 선진국은 비난에 답변하기 위해서 한국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딱 한 나라, 한국만 현대사를 공부하네요. 전 세계가 이승만을 다 격찬하는데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승만을 욕합니다. 이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을 역사적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병든 조선이 살아난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승만의 위대한 점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현실화시켰어요. 어떻게? 동지를 규합했어요. 혼자 기독교 입국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았어요. 설득했어요.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 설득했냐면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 40명을 이승만이 전도합니다.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까지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해요. 이승만의 전도 이야기에는 명장면이 많아요. 동료 죄수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간수를 전도했어요. 간수가 때리는데 맞아가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간수가 고문하는데 신음하면서 예수를 전해요. 나를 때리는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간수가 때리다가 복음 듣고 감동받아갖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 유학 갈 때 그 간수가 유학 자금을 대주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승만은 최초로 한 게 많아요. 최초의 영어 교사, 최초의 영어 연설,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드신 분,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 게 수십 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의미 있는 타이틀, 이승만은 최초의 전도왕이었어요. 요즘 뭐 의사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한국의 전도왕이 많죠? 원조 전도왕, 이승만입니다. 40명을 전도했어요. 이게 신기록이에요. 이승만이 40명 전도하는 동안 감옥 밖에 있었던 주로 미국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 10대뿐 되셨는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전도한 게 똑같이 40명이에요. 이승만 혼자 40명을 했는데 그것도 감옥에 있었던 한 5년 7개월 동안에 주로 초기 1, 2년에 40명이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아, 이 양반들은 10대뿐이나 되시는 분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왜 40명밖에 전도를 못했을까요? 이게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국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밑에다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런데 조선말은 배우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 왜 우리말이 배우기 어려울까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블루를 예를 들어 블루. 영어는 파라타, 블루, B-L-U-E. 배우면 끝나요. 근데 한국은 블루가 수백 개다 이렇게 적었어요. 파라타, 퍼러타, 푸르다, 시퍼러타, 세파라타, 푸르스름하다, 푸리끼리하다, 푸르딩딩하다. 파라타가 너무 많아요. 그럼 블루 하나 다 외워놓으면 옐로우. 옐로우가 또 수백 개예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신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야, 한국말 너무 어렵다. 한국말 배우다 결국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요?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 친구들이 영어를 다 알아듣게 되면 내가 영어로 복음을 설교하리라. 열심히 가르쳤더니 한 1년 지나니까 효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제법 영어를 말하고 써요. 아, 내가 영어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기도를 세게 하고 드디어 외쳤어요. 배제학당 학생이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다 썼습니다. 영어로 떠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영어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유전자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본토민한테 1년을 배우고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회개 기도를 해요. 아, 선교사가 원주민 언어를 안 배우고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과외 선생을 고용합니다. 똑똑한 조선 청년에게 한국어 특별 과외 교습을 받아요. 한 1년 지나니까 그것도 웬만큼 한국말에 자신감이 생겨요. 드디어 또 한 번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어로 복음을 딱 설교했어요. 학생들 반응이 궁금하죠? 과연 예수님이 영접했을까? 다시 일기장을 봤어요. 1년 전에 영어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썼던 학생이 1년 후엔 이렇게 적었어요.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전도가 안 되던 시절에 이승만이 40명을 전도합니다. 그 40명에 대한 기록이 4천 종류가 넘어요.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40명에 대한 책 출판된 거 다 모으면 이 거대한 캠퍼스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계신 분 대표적인 두 분 사진을 한번 보죠. 헤이그 밀사 들어보셨죠? 이준열사 알고 계시죠? 1907년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밀사를 파견합니다.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세 밀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이준열사는 네덜란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열사 박물관이 있어요. 퀴즈. 이 컨퍼런스에 오기 전에 이준열사를 모르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예, 몇 분 계십니다. 국사 시간에 심히 조셨던 분들이에요. 헤이그 밀사 사건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역시 몇 분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죠?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 자, 우리 컨퍼런스의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진실을 알려서 거짓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뭐 나라 위해서 애국한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진실을 알려야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진실을 알리느냐? 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이준열사 사건 요거 하나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 사건을 모르셨던 분이 이 중에 글쎄 한 두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준열사가 기독교인이었던 거 아셨나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기도하면서 진행했어요. 아셨나요? 이래서 한국 현대사 교육이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하고 의미있고 감동적인 파란만장한 우리 근현대사에 그래도 눈물겹지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은 95% 이상 기독교인이었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성취의 이면에는 밤을 새우는 통곡하는 금식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걸 빼놓고 가르쳐요. 빼놓고. 기독교를 빼놓고 역사를 가르치니까 전 국민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알아요. 전 국민이 이준열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이준열사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역사적인 근원을 몰라요. 그러니 영혼이 빠져버린 교육이죠. 그래 헤이그 밀사를 다 가리키고 이준열사를 가리키면서도 안티 기독교 교육을 해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죠. 역사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요거 하나부터 따집시다. 헤이그 밀사 사건 어떤 사건이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믿게 된 죄수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감옥에 만나갖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그 습관을 이어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 멤버들 중에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 국제정세에 밝으신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에 대한 열린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분들이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멸망을 면하고 살아날 방법을 생각해보자. 기도해서 국리에 낸 것이 황제 폐하께 보고서를 써요. 고종 황제에게. 회담이 열리는데 일본 몰래 밀사를 보냅시다. 근데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보호조약 그건 잘못된 거라고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세계 여론에 호소합시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일본 몰아내면 되는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 세계 여론을 등에 업어야 돼요. 이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고종 황제가 그래? 그럼 법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이 잘못이라는 거 증명하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럼 법률가 누구를 보낼까? 마침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헤이그 밀사 사건을 주도했던 이준열사가 그 당시 조선 최고의 법률가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입니다. 이분이 법률에 밝으니까 이준희를 보내갖고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따지자. 한성 감옥 출신들의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계획해서 진행한 사건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에요. 이준열사가 네덜란드로 가요. 곧바로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가는 직항편이 없었어요. 중간에 미국에 들려요. 미국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당시 유학 중이던 이승만을 만나요. 자신을 전도한 영적인 스승 이승만을 만나서 이준 이승만 두 애국자가 밤을 세워서 금식 철야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이 밝았을 때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이준열사는 네덜란드로 떠나요.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준비한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분이 이승만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27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신문 두 개 있었어요. 신문 하나의 제목은 조선의 거인 세상을 떠나다. 또 하나의 제목은 월남 선생이 가셨으니 누가 조선의 스승이 되랴. 이분의 별명이 조선의 거인, 조선의 스승이었어요. 전 민족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은 우리 민족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장이나 국민장입니다. 근데 나라 국자를 못 쓰고 사회장으로 한 거는요. 그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본 식민지였을 때 독립투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절대 국민장 같은 거 못하게 하죠. 이름은 사회장이었지만 사실은 국민장이었어요. 서울 장례식장에 당시 서울시민 3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참석했어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단체 조직이 이상재 선생 장례식장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분이 직접 만든 거. 조선기자협회, 조선화가협회,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 조선교육자협회. 모든 단체가 쫙 있는데 뭐 단체가 몇 페이지? 제가 연구하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그 수많은 단체 가운데 특이한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단체냐면은 조선기생단. 기생단체에서도 발기인으로 참여했어요. 기생들도 애도했던, 기생들한테도 존경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십니다. 원래 이상재 선생은 우리 민족 최초의 외교관이셨어요. 1888년 전권공사 박정량을 수행하는 3등 서기관으로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때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조선 외교관을 만난 미국 측 고위 관료들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눈에 비친 이 멸망 직전에 대한제국 외교관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읽다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고 무지하게 더러웠구나. 왜 그러냐면요. 명색이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대감마님들이에요. 그 대감마님을 만난 미국 측 고위 관리들이 뭐라고 기록에 남겼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조선 사신을 만났다 그러면 요 얘기가 보고서에 꼭 들어가요. 너무 오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조선이 하도 못 살아갖고 샤워 시설도 없고 비누가 없어갖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박정량을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박정량은 그 당시 조선 정부 랭킹 3위였어요. 랭킹 3위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부총리쯤 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 박정량을 만나고 미국 국무장관이 기록에 이렇게 남겼어요. 박정량은 조선 정부의 실력자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그 시절에 벌써 영어를 잘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한 줄 더 썼어요. 그런데 유창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시간 회담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2시간 동안 유창한 영어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박정량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온몸 가득 우리 조선의 토산품을 붙여갖고 갔어요. 회담을 하는데 박정량 몸에서 슬금슬금 뭐가 기어나와요. 이, 빈대, 벼룩, 벌레들이 막 기어나와요. 회담하는데 조선의 이가 막 튀니까, 벼룩이 튀니까 미국 장관이 놀래가지고 잠깐만요. 이를 막 잡다가 정신이 없어서 실제로 대통령한테 보내는 보고서에 썼어요. 오늘 이 잡고 벌레 잡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 집에 가갖고 이를 또 옮겨갖고 갔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장관집 애가 자꾸 머리를 긁어. 엉덩이가 가렵대. 그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조선 정부 랭킹 3위가 이와 벼룩을 수출했어요, 미국에. 이러니 참 꾀죄죄한 게 못 써가서 못 먹어서 삐짝 마른 조선 외교관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 쟤는 일단 먹이고 보자. 미국 수도 워싱턴의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 데리고 갔어요. 미국은 햄버거가 웬만한 텍사스 같은데 햄버거는요. 웬만한 집과 햄버거가 얼굴만 해요. 소고기를 딱 잡아갖고 살균 처리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뭐랑 똑같냐면은 한국 바다에서 회 잡아갖고 물고기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야, 이 미국 소고기를 주면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사람 얼굴만한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딱 주고 나이프하고 포크를 줘요. 나이프를 딱 주면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요. 이상재 선생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 칼을 들어 고기를 써는 짓은 천하디 천한 백정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걸 안 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대신 썰어줬어요. 아, 양반이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양반이 고기를 썹니까? 고기 칼질하는 거 백정이나 하는 짓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크를 딱 주더니 이걸로 찍어 먹으래요. 조선 사람들이 난생 처음 포크를 봤어요. 여러분, 포크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게 삼지창 아니면 쇠스랑입니다. 그죠? 이상재 선생이 또 유창한 영어로 얘기했어요.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요런 거로 밭을 간다. 이러면서 포크를 안 찍어요. 그 칼질을 안 한다 해갖고 대신 썰어줬는데 포크질도 안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입을 아 벌리세요. 이러고 찍어서 넣어줘야 돼요. 아, 이게 무슨 기생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당황해요. 어쩔 줄 모르는데 이상재 선생이 빙거리 웃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팔을 펼쳐요. 우리 한복의 매력이 도포자락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팔을 딱 펼치면 이 도포자락에서 막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쌈짓돈이 막 나와요. 팔을 딱 펼치더니 도포자락 안에 숨겨갖고 간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게 뭘까요? 젓가락을 거기다 싸갖고 갔어요. 세상에. 젓가락을 딱 꺼내시더니 스테이크를 양반이 어떻게 포크로 찍습니까? 스테이크로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딱 집어서 드셨어요. 아, 이번엔 미국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동양인이 젓가락질하는 걸 백인 애들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래갖고, 야, 그거 신기한데 나도 한번 해봅시다. 젓가락을 빌려서 시도해보았으나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찝는 고난도의 행위는 절대로 백인 애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조선인의 젓가락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수한지 만방에 과시한 위대한 외교관이십니다. 저분이. 그 이상재 선생님 미국을 한번 쭉 둘러봐요. 한국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국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잘 사는 나라다. 그런데 미국은 상놈의 나라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땅에 와보니까 양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건 다 상놈이야, 상놈. 마당쇠, 돌쇠, 계집종, 무술이다. 이런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조선에서는 유교가 최고입니다. 공자, 맹자 공부하는 게 으뜸이에요. 조선 최고의 선비시니까 만나는 미국 교수들, 변호사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공자님 말씀을 어디까지 공부하셨나요? 맹자를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고 공자, 맹자를 알겠어요? 유교에서는 공맹의 도리, 공맹의 교훈, 공자, 맹자를 모르면 금수라. 그건 짐승이라 그랬어요. 공자, 맹자도 모르는 상놈들이 잘 살기만 드립다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 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야소교라는 서양 오랑캐의 미신이다. 이 미신이 판을 치는 시대일수록 너희들은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성현의 도리,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골수 유교 선비였어요. 이분이 애국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아, 이 사람아, 조선 선비가 어떻게 그 서양 오랑캐들 미신을 믿나? 이상전생이 안 믿겠다고 버팁니다. 고집을 부려요. 아, 이승만이 나중에는 이상전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정이 고집을 부리시면 제가 더 이상 예수 믿으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한 권 줘요. 그 대신 책은 읽어보십시오. 아, 선생님 선비시고 학자시고 책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보다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저 백인 놈들이 지들이 우월하다 그러는데 우월할 거 하나 없어요. 딱 하나. 우리 조선은 어렸을 때부터 공자님 말씀을 가르치고 저 미국 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서삼경을 배우고 저 미국 애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딱 하나. 그 차이가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고 조선은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성경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기독교 믿으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워낙 책을 좋아하신 분이 애국심이 호소라니까 뭐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성경을 읽어보자.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사람의 비유에서 불경스러운데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방식이 신비적인 체험이죠. 너무 똑똑한 사람 신비, 체험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이성, 논리를 따라가죠. 사울이 그랬어요. 유대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당대의 석학 가말리알의 문화생 가운데서도 으뜸이었어요.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해외 교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여버려도 된다. 살인 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그 살인 면허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이 살인자 지식인 사울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죠. 번개가 내리치듯이 빛이 사울을 향해 내리꽂아버렸어요. 아, 그 빛에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 타고 가다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인 핍박자 사울이 순교자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이상재 선생한테 일어나요. 이 냉철한 논리와 지성의 화신이었던 조선 최고의 선비 이상재가 성경을 읽다가 신비 체험을 해요. 월남 이상재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에 임금이 보낸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모양이에요.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내가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첫 번째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살인하는 게 더 큰 죄죠. 바람 피는 게 더 큰 죄죠. 아니, 살인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게 더 큰 죄겠어요, 세상에. 살인하는 게 더 무서운 죄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는 게 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요.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살인죄 같은 무서운 죄는 안 저지르고 평생 깜빵 갈 짓은 안 했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건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자라도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살인자가 아니어도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 더 무서운 죄예요. 그걸 이상진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내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민족이 살아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예수를 못 믿게 한 것이 민족의 살 길을 막은 거래요.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가 깨달아요. 이승만이가 그렇게 외쳐대는 기독교 입국론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 믿어야 민족이 산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도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기독교가 있어야 민족이 살아난다. 이 진리를 깨달은 두 위대한 기독교 입국론자들이 그다음부터 눈부신 콤비 플레이를 펼쳐요. 이상재와 이승만이 아주 멋진 2인조가 되어갖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도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아멘이시죠? 이상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조선의 선비들, 지식인들, 지도자들 쫓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외쳐도 이 유교에 찌든 선비들이 기독교를 배척해요. 기성세대가 예수를 거부한다면 할 수 없다. 젊은 세대로 가야 된다. 이때 이상재 선생이 멋진 명언을 남기죠.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어른들이 아무리 선도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면 자라나는 세대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단체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YMC 황성기독청년회에 저기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요. 기독교와 애국을 가르칩니다.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이상재 선생을 따라 위대한 기독교인, 위대한 애국자들이 돼요. 이상재 선생은 조선 최고의 외교관, 조선 최고의 지식인, 아주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었던 이상재 대감, 조선 최고의 리더였어요. 플러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조선의 성자가 돼요. 원래도 인격이 뛰어나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인격적인 대감이었어요. 유교적인 인격이었어요. 양반 쌍놈 남자 여자 차별하는 인심 좋았지만 어디까지나 유교적인 인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갔고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성자가 돼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이상재 대감마님이 갑자기 마당쇠, 돌쇠, 무수리, 계집종 이런 하인, 하녀, 노비들을 집으로 들어오라. 옛날에 하인, 하녀들은 감히 대감마님의 안방에 못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무릎 꿇고 절했어요. 방으로 들어오라. 안방으로 막 들어오래. 마당쇠, 돌쇠한테. 그 마당쇠, 돌쇠가 황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그 마당쇠한테 이상재 선생이 갑자기 이놈 마당쇠야 이런 게 아니라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오, 마당쇠가 적응이 안 돼. 이 계집종한테 뭐 계집종 이 NYUN 이 니은아 막 이랬었는데 자매님 막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막 마당쇠 계집종이 막 이게 막 적응이 안 돼. 이 대감마님이 일어나갖고 마당쇠 계집종한테요 절을 해요. 절을. 대감이. 그 너무 충격받았고 막 기절할 지경이야. 그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감마님이 계집종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용서해 달래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공자님만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저를 똑같이 평등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나는 대감이라고 나는 양반이라고 당신은 마당새고 당신은 계집종이라고 내가 함부로 차별했습니다. 이제야 예수 믿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형제 자매님이래요. 용서를 빌고 어떻게 했느냐? 땅을 떼어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양반들이 상놈, 노비, 하인들 열심히 일하면 그 상놈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양반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노동력을 착취했거든요. 그 조선사회였죠.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땅을 나누어줘요. 재산을 나누어줘요. 이러니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전 조선인의 존경을 받았어요. 조선사회 똑똑한 사람들 소원이요. 지금 한국 공부 잘하지, 나 서울대 가야지, 하버드 가야지, 똑같이. 그 당시 조선 청년들은 내가 이상재 선생님 휘하에 들어가서 배워보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조선 최고의 실력자, 인격, 실력, 성자 같은 삶. 이상재 선생님 휘하에 YMCA를 중심으로 기라성 같은 조선의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쳐요.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재를 길러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생각됐을 때 이상재 선생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조선인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줍시다. 독립운동에 거사를 일으켜요. 이상재 선생이 주도해서 일으킨 운동.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그 유명한 3.1운동이에요. 3.1운동의 배후 조종자가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 뿌리는 이승만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승만과 이상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 3.1운동이에요. 우리 현대사를 다시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요런 기독교를 빼놓고 3.1운동을 가리키니까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석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자리와 감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회원이 5명인데 임원이 7명이에요. 5명 모이는 단체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서기, 감사까지 자리가 7개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장로 투표한다. 이러면 또 막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자리 싸움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져요. 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퀴즈. 3.1운동 때 민족 대표가 몇 분이셨죠? 33인. 또 하나의 퀴즈. 민족 대표 33인을 뽑을 때 내가 민족 대표가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는데 서로 민족 대표가 되려고 우리 선조들이 자리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군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조선 사람이 아니죠. DNA가 꿈틀거리는데 유전자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답은 하다가 말았어요. 민족 대표들이 모였는데 일본 놈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지도자들이니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했겠어요. 다 한 성깔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대찬 인생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갖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해요. 내가 민족 대표가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지 당연히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워갖고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이상재 선생님 그날따라 회의장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한 바퀴 딱 둘러보니까 감이 잡혀요.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종이와 벼로와 먹을 가져다 주십시오. 화선지를 딱 펼치더니 조용히 먹을 걸어요. 아, 막 자리 싸움하는데 이 스승님이 가장 위대한 조선인 지도자가 조용히 먹이나 갈고 있으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잠잠해졌겠죠. 선생님들이 뭐 하시려고 그러나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봐요. 먹을 딱 갈더니 붓에다가 먹을 듬뿍 묻혀가지고 화선지에 붓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글씨를 33줄을 썼어요.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이상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붓글씨로 딱 적었어요. 볼펜으로 썼으면 1분 걸리는데 붓글씨로 쓰느라고 3분 걸렸어요.
다 쓰신 다음에 회의장에 제출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부족한 저의 소견으로는 이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서 3.1운동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에 기라성같이 자리싸움을 하던 그 대단한 카리스마적인 독립투사들이 일제히 월남 선생님 말씀이면 만장일치로 받겠습니다. 땅땅땅 민족대표 33인을 3분 만에 결정했어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런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기독교 리더십 책이 많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11조의 비밀을 알았던 부자 록펠러,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죄다 미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미국, 너네는 기독교 지도자가 많이 나와라? 그런 유전자를 막 세게 넣어주시고, 한국, 야 너네는 미국 사람 책이나 읽으면서 기독교 리더십 배워! 우리 유전자에 리더십에 대한 유전자를 하나님 이렇게 빼셔, 핀셋으로. 어, 이거 잘못 들었다, 빼! 어, 실수네. 그거 걔네 아니야, 빼! 여러분, 한국 사람 가운데는 기독교 지도자가 없을까요? 우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밤낮 미국 책만 읽고 있어요. 아, 제가 이상전생 읽고 열받아가지고요. 그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를 뒤져봤어요. 미국도요, 영국하고 독립전쟁하면서 밖으로는 영국과 싸우고 안으로는 자기네끼리 싸워요. 독립되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러고 뭐 워싱턴, 제퍼슨, 해밀턴 대단한 인물들인데 아 사람이 어떻게 그 야심이 없겠어요, 정치가가. 당연히 정치라면 대권을 잡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고 박터지게 싸웠어요. 쟤네들도 일본, 중국, 영국, 미국 독립운동하면서 다 싸워요. 3.1운동처럼요. 전민족적인 세계가 인정할 만한 대규모의 독립투쟁을 벌이면서 그 대표를, 민족 대표를 3분 만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례는 미국 역사에도 없고 일본 역사에도 없고 중국 역사에도 없어요. 위대한 한국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족 대표 33인을 이상재 선생이 정하셨는데 퀴즈. 그 33인의 이름 가운데 이상재란 이름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이죠. 이상재의 탁월한 실력, 최고의 실력. 실력만 있으면 돼요? 최고의 인격, 성자 같은 삶, 게다가 겸손함까지. 다른 분들을 민족 대표로 내세우고 이상재 선생님 뒤에서 그분들을 후원하면서 3.1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일본 경찰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이 정도 엄청난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실력자, 인물은 이상재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보다 먼저, 제일 먼저 이상재를 체포해요. 일본 검사가 이상재를 신문합니다. 그 신문 기록이 딱 세 줄이에요. 이 세 줄을 읽고 제가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운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어요. 내 청춘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3.1운동 공부하느라고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어려운 한자와 막 컴퓨터로, 그때는 뭐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 막 옥편 뒤져가면서 한자 사전 뒤져가면서 3.1운동 엄청 연구했는데 일본 검사와 이상재 선생의 신문 기록 세 줄 읽는데 1분 걸려. 1분. 요 1분 읽으면 될 거를 책을 이렇게 읽느라고 내 20대, 30대 안타까운 청춘이 다 흘러갔어. 내 청춘이 아까워서 정말 울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1분이면 됐네. 쓸데없이 공부 많이 했구나. 그 세 줄이 뭐냐면 딱 이렇게 돼 있어. 일본 최고의 검사가 신문학위원회 일본도 칼을 딱 꺼내요. 일본도. 일본 칼이 지금도 명품 아닙니까? 사무라이 칼을 꺼내갖고 이상재 목에다 들여요. 딱 들여대고. 누가 3.1운동을 주도했느냐? 겁을 줘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칼을 딱 들여대고. 누가 3.1운동을 주도했느냐? 소리를 질렀더니 이상재 선생이 겁을 먹으신 게 아니라 빙그레 한번 미소를 날리시고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맥이 풀려요. 누구냐 말고 누구 뭐 김아무개 하나님 이러니까 아이씨 하나님 말고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상 선생님 또 한번 웃으면서 2천만 조선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 조선인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는데
너희 우상숭배 신사 참배하는 일본 놈들이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2천만 조선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신 뜻을 받들어서 한몸같이 일어났다. 이쯤 되니까 이 이상재 선생의 영적인 카리스마에 일본 검사가 깨갱 눌려요. 그 다음부터 사정을 합니다. 아,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신문한 내용을 보고서로 올려야 됩니다. 윗사람한테 1. 누가 3.1운동을 주도했는가? 하나님. 2. 이상재 사람 가운데는 누가 주도했는가? 하나님이 조선인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으므로 2천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어났다. 제가 이런 보고서 썼다간 검사 잘립니다. 내가 검사 되느라 고시공부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발 봐주십시오. 수사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일본 수사가 검사가 사정을 해요. 이상재 선생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깨개갱 해갖고 신문이 끝났어요. 이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힌 사건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하신 분들 때문에 헤이그밀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40여 명 되는데 제가 두 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준, 이상재. 그 외에도 제가 몇 분 이름을 읽어드리면 신응우. 나중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이분도. 이원금.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대제학이었어요. 조선의 명문가를 따지죠, 여러분. 명문. 어떤 집안이 명문가인가요? 돈 많이 번 집안? 그게 명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명문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 왕. 왕족은 당연히 뭐, 아버지도 왕, 아들도 왕이니까 왕은 빼고, 왕 빼고. 왕 말고 뭐를 많이 배출해야 명문가가 될까요? 제일 높은 게 영의정이죠, 그죠? 영의정 아니면 왕비죠? 영의정을 많이 배출한 집안, 왕비를 많이 배출한 집안보다도 조선의 명문 그러면 대제학이에요. 대제학을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이 명문가예요. 왜? 그 영의정은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왕비는 뭐 집안도 좋고 예쁘고 그래갖고 왕비가 된 거죠? 대제학은 뭐냐? 조선 최고의 선비, 지식인이 맡는 게 대제학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당연히 왕비도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영의정도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자리가 대제학이에요. 어떤 분이 대제학이냐? 율곡 이이. 또 저기 도산성을 세우신 분 퇴계 이황. 이런 조선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그 지도자들이 맡는 자리가 대제학. 그러니까 조선의 대제학 이러면 이건 최고의 지식인.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교 조선의 핵심 분자예요. 그 대제학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선 최고의 선비, 명문가의 상징인 고종시대의 대제학 이원금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교 조선은 저물고 기독교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동령. 우리나라 상해임시정부 역사를 얘기할 때 이동령 선생을 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어간 3대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이동령 주석. 3대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이 이동령도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이종일, 제국신문 사장이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안국선, 들어보셨죠? 금수회의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신소설. 새로운 문체로 쓰여진 신소설 금수회의록의 작가, 위대한 소설가 안국선, 역시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양의종, 유명한 독립운동가시고, 정순만, 시베리아 만주에서 활동한 무장독립투사, 박용만, 미국과 하와이에서 활동한 무장독립투사, 김정식, 경무국장으로 후에 동경 YMCA 창설자, 이런 분들이 전부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40명이 모여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토론을 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 대안을 세울 것인가 토론을 하다가 이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분들을 사로잡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분들이 조금 바꿔요. 이 말씀으로 서로 화답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5천년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라가 멸망해버린 비참한 운명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짓밟혀야 하는 약소국의 처참한 소름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근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가난과 비참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40여 명이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성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려 내보내만 주시면 우리가 감옥을 나가면 일평생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합니다.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이 38명이 조선 팔도로 흩어져요. 미국, 일본, 중국, 하와이, 시베리아, 멕시코, 프랑스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교회를 세워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특기할 만한 점이고 자랑스러운 점이고 감동적인 명장면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독립운동하면요, 독립운동이 뭡니까? 식민지가 벗어나려고 투쟁하는 거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 되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요. 테러하면서 독립운동합니다. 그래야죠. 죽이고 폭탄 던지고. 물론 그런 무장 독립투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특이한 점은요, 딴 나라는 모여가지고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장단체, 공산주의단체가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아요. 최소한 100개국 이상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아니 무슨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다녀.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교회 건축을 해. 교회 건축.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왜? 예수만이 식민지 조선의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길러진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아요. 100개국 이상의 독립투쟁 역사에서 공산 테러 집단이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런 나라가 100개가 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때부터 기독교인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때도 기독교 국가로 건국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분명히 사람이 계획하고 계산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웠을까요? 내년이 그래 1898년 1899년에 뭐 할까? 아 우리 감옥에 가자. 감옥 가운데 어디? 화끈한데 한성감옥 큐. 감옥 가서 뭐 하지? 고문을 당하자 우리. 이분들이 감옥 가서 고문 당하기로 계획 세우고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애국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갔어요. 우연히 그 감옥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우연히 이승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했어요. 우연히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우연으로 독립운동의 주된 전략이 기독교가 돼요. 그 우연이 이어져서 건국의 이념이 기독교가 돼요. 우연과 우연이 꼬리를 물어서 20세기, 21세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개국 가운데 단 하나 기도로 세운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돼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인간의 우연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더군다나 예사로운 회합이 아니오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라는 더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이승만에게 불씨를 심고 옥중 동료들에게 불꽃을 튀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심성으로 번져간 불길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전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의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이 땅에 사는 게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는 거 정말 스트레스 많죠? 이민 가고 싶은 심정 이해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5년 동안 이민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문제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우리의 현대사는 특히 건국사는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의 화려한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고고한 학당에서 활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땅값을 매기면 제일 싸구려 땅, 제일 재수 없는 땅, 제일 불길해서 땅값은커녕 그냥 가지라 그래도 사고 싶지 않은 땅, 그곳이 골고다입니다. 죄수를 잡아 죽이는 곳이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골고다에는 늘 해골 바가지가 뒹굴어요. 그래서 이름이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땅 골고다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 그 당시 이스라엘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 수많은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골고다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수만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짐승 같은 인간이나 매달아 죽이는 인류 역사 7000년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 이스라엘의 밑바닥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식민지 조선이 기독교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 팔도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땅 한성감옥입니다.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는 곳이에요. 비명소리가 질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가죽이 터지고 비가 줄줄 흐르는 비참한 인생들의 신음 비명소리로 가득 찬 한성감옥. 그 한성감옥에 갇힌 수많은 죄수 가운데서도 제일 밑바닥 인생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역적 사형수 고문당의 망신창이가 된 이승만. 한성감옥의 역적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너무 가락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곡조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밑바닥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조선의 밑바닥을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기독교로 세운 나라,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애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98년 4월 12일 매일신문 기자 이승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조선이 문명개화국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썼어요. 공평한 말을 퍼뜨리는 힘을 통해 문명개화로 나아간다. 여러분, 문명개화가 지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400만을 굶겨 죽인 김일성이 위대하답니다. 5천만을 살린 이승만은 부정부패했고 독재자고 분단의 원흉이래요.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교육을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헤이그 미사 사건, 3.1운동 다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기술 기준을 보면요, 고려 불교 3페이지, 조선 유교 3페이지, 이게
역사 교과서 기록해야 되는 지침입니다. 고려 불교에 대해서 3페이지 교과서를 쓰게 돼 있어요. 3페이지만큼 가르쳐야 돼요. 3페이지 내용이 뭐겠어요? 불교가 포교되어서 우리 민족의 생활 방식, 정신 세계에 깊숙한 영향을 끼쳤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되는 과정 3페이지. 유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숨결과 생활이 되는 과정 3페이지. 기독교 집필 기준은 3줄이에요. 딱 3줄. 뭐라고 썼느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옷 입는 거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됐어요. 그걸 3페이지 써요. 조선도 3페이지 써요. 근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서양 종교로, 미제국주의 종교로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했다. 아니, 포교 활동만 했나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제학당, 세상에 신학문을 가르친 학교를 누가 세웠나요? 기생, 나병 환자 문둥이들, 고아들, 그 많은 고아원 병원들 누가 세웠나요? 대한민국, 불교도가 건국했나요? 건국 이념이 유교인가요? 아니, 기독교가 복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5000년 우상 숭배하던 민족의 흐름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는데 말이죠. 불편, 부당한 말, 치우친 말, 안티 기독교 종북 세력의 말이, 그 힘이 잘못된 교육으로 이 나라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승만이 1898년에 썼습니다. 공평한 말을 퍼뜨리는 힘을 통해 문명 개화로 나아간다. 누가 퍼뜨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 강의 오늘 들으셨죠? 아셨죠? 똑같은 강의 몇 번씩 들으신 분 계시죠? 이메일 보내세요. 트위터 하세요. 페이스북에 들은 내용을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해갖고 친구들한테 보내세요. 공평한 말을 퍼뜨리는 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거짓된 힘이 판을 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신음합니다. 우상숭배 사탄적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진리의 힘,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힘, 그 십자가를 믿은 예수를 만난 이승만과 건국 세력들이 증거한 진리의 힘, 공평한 말을 퍼뜨리는 힘을 통해서 문명개화로 나아갑니다. 1898년 이승만이 쓴 문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내가 대단한 역사학자 아니어도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건국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공을 본 분은 천년 만에
민족의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건국의 이야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신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절 우리 조상들이 단군 신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원을 나누며 그 근본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기독교 대한민국 한성 감옥의 꿈을 나누는 가운데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원형을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잘못 가르쳐지는 이 시대, 특별히 건국의 신화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2014년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웠던 한성 감옥의 꿈과 비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서 그 진실의 힘으로 종북을 물리치고 기독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